사건의 시발점이다. 이런 선생님 설명에 학생들이 왜 욕을 하냐고 반문했고 금일 행사가 열린다고 하면 금요일인 거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.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 논란이 최근 또 불거졌습니다. 황예린 기자입니다. 거리에서 만난 여러 명의 20대에게 가결, 문, 이지적이란 단어를 아는지 물었습니다. 잘 아는데 같은 회사에서 이제 뭐 보는 정도? 워낙 한자를 요즘 그냥 문이 밀어 이것보다는 그냥 얘만 아는 것 같아요. 전 뜻은 몰라요. 이지적은 들어봤는데 문은 아예예요. 한 교육업체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20대를 대상으로 가결의 뜻을 물었는데 61%가 뜻을 모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이지적, 무은을 모르는 경우도 각각 15%, 10%에 이르렀습니다.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낮다는 목소리와 연결됩니다. 초중고 교원 5,848명을 조사한 결과 92%가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금일, 그러니까 오늘 등을 뜻하는 이 단어를 금요일로 알거나 왕복 3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. 고등학교 1학년생인데 혈연을 모르기도 했고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하냐는 반응이 언급됐습니다.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스마트폰, 게임 등 디지털 매체를 많이 사용하거나 독서가 부족한 게 원인이란 분석입니다. 전문가들은 교육 방법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지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이런 거랑 이어져야 할 거라고. JTBC 황예린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